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건강.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건강 지침서.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고.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장수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필수 건강상식. 오늘의 주제는 난 요새 어지러웠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아, 너 어지러워? 응. 잠 못 잔 거 아니야? 잠을 너무 잤어. 나는 요새 이게 좀 불 꺼놓고 휴대폰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우 막 너무 힘드네. 눈도 뻑뻑거리고. 너 그거 너무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우리는 늘 그래. 아 진짜. 아, 어머. 어? 얘들아 안녕. 어머 이게 누구야? 얘들아 안녕.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현모양체의 대명사 정환이다. 나는 어렸을 때 아역으로 호랑이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극에 출연을 했었었고 지금은 엄마 역할로 활약 중인 탤런트 최정환이라고 해. 반갑다. 진짜. 12살 아역으로 데뷔.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활동을 한 최정환. 호랑이 선생님, 조선왕조 500년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얼굴을 알린 40년 차 배우. 특히 드라마 여인천하를 통해 국민 현모양처로 등극.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언제나 밝고 건강한 이미지의 최정환. 그런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장수고를 찾은 걸까? 아직도 생생한 나이에 여기 우리 장수고에 여길 왜 왔니? 여길 왜 왔니? 미안해. 내가 지금 웃는 게 정말 웃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지금 위기가 온 것 같아. 무슨 위기? 위기? 4년 전에 내가 자궁을 적출했거든. 근데 자궁 적출뿐만이 아니라 난소에도 문제가 생겨서 난소까지 다 적출을 한 거야. 아유. 자궁만 적출하는 게 아니라 난소까지 적출하게 되면은 호르몬 치료를 바로 들어갔었어야 돼. 근데 나는 너무 그때 무지했던 거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안 하니까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니네 놀라지 마. 녹내장이 있어서 지금 6개월마다 또 검진을 다니고. 아니, 녹내장? 눈을 수술했어? 아니, 그날 깎아낼 각막도 없고 눈은 수술할 수도 없는 눈이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눈물약이 없으면은 나는 인공눈물? 인공눈물이 이게 없으면 난 눈을 못 떠. 근데 나는 하루에 이 인공눈물을 한 5-6개를 쓰거든. 눈이 너무 빡빡하고 따가워서 눈을 떨 수가 없고 책을 볼 수가 따가워. 없고 너무 따가워. 따가워 눈이 진짜 눈이. 건강에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왔네. 그러면 녹내장 같은 게 그 가족력이 있었어? 아빠 같은 경우는 비문증이 있으시고 비문증. 엄마는 녹내장이신 거야. 근데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검사를 했더니 나는 두 개가 다 해당 사항인 거지. 어떡해. 근데 내가 지금 50대 이런데 과연 60대 내가 앞을 볼 수 있을까?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와. 오랜 시간 건강하게 연예계 생활을 이어온 최정환.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가족력.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전신건강. 자궁수술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망가진 눈. 여성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최정원도 피해갈 수 없었던 안질환의 경고. 우리 몸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 폐경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여성 안질환 환자. 그리고 실명을 부르는 3대 안질환. 노화는 그저 노인성 질환일까?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눈 건강. 실제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 40대 환자 1년 사이 2.7배 증가. 10년간 40대 황반변성 발병 건수는 무려 69.3% 증가. 별다른 증상 없이 나타나
서서히 우리의 눈을 망가뜨리는 안질환, 위기의 눈 건강.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장 무너지는 눈 건강을 지켜라. 진짜로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 있었잖아요.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정말로 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체기관 중에 하나예요. 눈은 100만여 개 정도의 신경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뇌에서 이런 정보들을 습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이 정보의 거의 90%가 실제로 진짜 눈을 통해 들어와요. 정말 1,000냥 중에 900냥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정보들이 진짜 눈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눈은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도 뇌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 뇌와? 네. 위치상으로도 가까이 붙어 있고요. 시신경의 위치도 뇌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게다가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바로 돌출돼 있는 기관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손상도 쉽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도 돼 있고 손상도 쉽다 보니까 사실 내 몸 중에 굉장히 빠르게 노화가 일어나는 장기예요. 우리 중에서도 노안이 좀 왔다. 노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노안이긴 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노안, 노인성 안질환이라는 게 60은 돼야지 발생한다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창 사회활동 제일 왕성하게 해야 되는 그렇지. 40대에서 이런 노안뿐만이 아니고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보통 이제 노인성 안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질환 환자 수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거는 유전적인 거 아닐까요? 저도 약간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가 되면서 자, 전철 타보세요. 전부 다 핸드폰 보죠. 요새는 다 없어. 핸드폰에 맞아. 그리고 컴퓨터, 애들도 컴퓨터. 다 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쁜 습관은 자기 전에 불 꺼놓고 침대에서 핸드폰 보는 거. 근데 불 켜놓고 보는 거나 불 꺼놓고 보는 거나 보는 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불 꺼놓고 보는 게 안 좋아요? 이게 홍채가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밝은 데 있으면 홍채가 작아져서 빛을 조금만 들어오게 어두운 데 있으면 넓어져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불 꺼놓고 있으면 홍채가 열려요. 그 열린 홍채로 시신경이 있는 망막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체기관인지 알겠죠. 근데 이 눈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휴학생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연을 좀 함께 보면서 또 다른 얘기 나눠볼게요. 네. 흐릿한 세상 속에서 느껴야 하는 불편함과 답답함.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일상은 불안함을 넘어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기 무너진 눈 건강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계단 앞에서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데요. 난간을 붙잡고 나서야 겨우 발걸음을 떼어봅니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는 올해 43살에 아들 하나 둔 엄마 여미청입니다. 제가 지금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한 상태고 한쪽 눈은 실명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쪽 눈마저 안구 통증과 그 안압이 높아서 그런 건지 눈부심도 되게 심해졌고 통증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측정 불가. 가엾어라. 참 젊은 나이에 안 되셨다. 보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살아온 긴 시간. 한쪽 눈으로 생활하시는 게 되게 불편할 텐데. 사춘기 때는 머리카락으로 왼쪽 눈을 막 가리고 다니고 본의 아니게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나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내가 눈이 좋았다면 지금보다 또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안 보이는 눈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다 진짜. 실명으로 인한 그녀의 괴로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게 뭐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살면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TV를 보다가도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계속 감고 있게 되고 선글라스가 없으면 햇빛이 진할 때는
눈을 쓸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고. 그녀의 일상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얼마나 다를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양치질은 하루에 세 번. 그저 지나가는 하루 일과 중 하나일 뿐인데요. 그렇지만 휴학생 미정 씨의 양치질은 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아, 뭐든지 이게 안 보이니까. 온 신경을 집중해 치약을 짠 후 양치질을 시작하는데요. 양치질을 끝내기 위한 또 하나의 고비. 어머, 뭐야?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원근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잘못 짚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 절에서 유리 제품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 실명으로 인한 불편함은 그녀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청소를 시작한 미정 씨. 혹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남아있진 않을까. 청소기를 돌리고 또 돌립니다. 한번 시작한 청소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하루 중 그녀가 거실 청소에 투자하는 시간만 해도 대략 3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깨끗하지 않나요?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려 3시간이나 청소한 거실. 그런데 한 번 더 할까? 그래, 한 번 더 하자. 왜? 또다시 청소를 시작하는 미정 씨. 혹시라도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있을까? 같은 곳을 반복해서 청소하는데요. 거실 청소에 걸린 시간만 총 4시간. 아, 아무래도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집안이 청결하지가 않으면 아이가 비염에다가 막 이렇게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자주 데려갔던 기억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엄마니까 좀 깨끗하게 하려고 두 번씩, 세 번씩 해요. 하루 일과 중 반 이상을 청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우연히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녹내장 판정을 받고 완전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깊은 걱정. 임신했을 때 우리 아들한테 그게 전염이 돼서 유전이 돼가지고 걔 또한 나처럼 힘든 인생을 살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서 부모로서 죄책감도 느껴지고 막 마음도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있죠. 가족의 눈 건강을 위해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요. 아, 요리할 때 돋보기를 쓰고 하시는구나. 칼질도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선배일까 봐 조심해야겠다. 야, 무슨 요리가 실험하시는 분 같아. 부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보통 주부들에게 이 정도의 막힘없는 칼질은 기본인데요. 하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미정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0년이 넘도록 주부로서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며 살아왔지만 매번 칼질을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손가락을 베이는 것은 예산일. 잠깐 방심했다가 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집안일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 주부다 보니까 요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요리하다가 손을 빈 적도 많고 손톱도 잘리고 상처난 데가 많았었죠. 그래서 칼질할 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녀의 마음처럼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 매일매일 저러면 어떻게 살지?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외출을 준비하는데요. 모자와 선글라스는 그녀의 외출 필수품.
좀 과해 보이시나요? 예. 네. 근데 사실은 눈 건강에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름철에 자외선 피해야 된다라고 맞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모자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은 피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눈은 그냥 자외선이 각막을 투과해서 수정체를 투과해서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까지 쫙 다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백내장도 올 수가 있고 망막 손상이나 여러 가지 눈의 노화를 앞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꼭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중요하지 않고요. UV 차단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하고 또 하나는 선글라스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렌즈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있어, 있어.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렌즈를 바꿔주셔서 코팅을 새로 해주셔야 되고 바꿔주셔야죠. 몸이 건강해야 진짜 이게 정신력으로 버티고 몸이 버티는 건데 산책을 간다거나 등산을 해서 먼 초록 숲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즐기는 화창한 햇빛. 남들처럼 따뜻한 햇살을 그저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햇빛을 잘 차단한 후 오랜만에 공원을 찾은 휴학생. 한쪽밖에 남지 않은 시력이지만 숲속 식물들을 눈에 담아봅니다. 그런데 내 시력의 차이가 많이 나면 계속 균형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휴학생처럼 물건을 제자리에 못 놓고 떨어뜨리거나 넘어지거나. 왜냐하면 우리 신체에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 우리 대부분 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뭐 귀도 물론 균형을 잡는 감각기관이기는 하지만 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예쁘게 핀 꽃을 카메라에 담는 미정 씨. 시력이 좋을 때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보고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두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눈 안 부실 때 색깔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찍어두는 편이에요. 예쁜 거 많이 봐둬야지. 마음이 너무 짠하다. 이 예쁜 꽃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건 아닐지 실명에 대한 두려움은 매일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 눈마저 실명하면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정말 답이 없어서 현재처럼 보이게 잘 보이게 살았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이에요. 나 왜 남의 얘기 같지가 않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슬프냐? 그치.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질환들, 뭐 노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특히나 눈 관련 3대 질환이 있거든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오, 역시 우리 여동생들이 진짜 눈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안질환 3대장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얘네들을 왜 3대장으로 묶어놨냐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명과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도에 이 3대 실명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23만 3천여 명이나 돼요. 123만 3천여 명이나 돼요. 이게 3년 전보다 무려 39%나 증가한 수치니까 엄청난 사람 눈이 안 좋아지는구나. 예전에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젊은 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안질환들 노인성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5, 60대 돼야지 걸리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40대 녹내장, 백내장, 이 황반변성 3대 안질환 환자가요. 지난 10년 동안 2.7배 증가했어요. 많이 늘었다. 선생님 그러면은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이게 어떻게 다 다른 거예요?
백내장은 카메라 중에 렌즈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뿌얘져서 안 보이니까 앞쪽에 뭔가 안개 낀 것처럼 좀 뿌예 보이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시겠죠? 녹내장은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아, 안압이. 예,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시야가 줄어들다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실명까지 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봐도 얘가 보이거든, 이렇게도.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건 문제. 그렇죠. 3대 실명질환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생소할 수 있는 게 황반변성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황반변성이 사실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황반변성이요?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데가 이제 황반이에요.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시력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황반변성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실명질환 1위예요. 실명질환 1위예요. 맞아.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또 조사를 했을 때 지난 5년 동안 황반변성 환자 수가 75%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확 늘었네. 전체 환자군 중에서도 나이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40, 50대 황반변성 발병 건수는 9배나 급증. 무지하게요? 선생님, 그럼 황반변성이 생기면은 무조건 눈이 실명이 되는 건가요? 진행되는 속도를 훨씬 더디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근데 사실 완치가 어렵기는 해요. 황반변성에 대한 증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캐치를 해야 되니까. 바둑판이다. 이게 정상적인 바둑판이죠. 네. 그렇죠. 황반변성 초기에는 조금씩 기울어져요. 어머, 줄기가 되면. 아니, 사람 눈이 저렇게 보인다고요, 저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심부 시야부터 안 보이게 돼요. 우와. 이렇게 아까처럼 왜곡이 돼서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두통 생기겠죠. 와, 머리 아프죠. 두터나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걸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가까운 것만 보거나 하면 어지럽고 울렁울렁거린다 라고 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야, 희한하네. 희한하네. 무섭다. 우리가 그치. 실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일상생활은 다 해야죠.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옷 입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진짜요?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이게 가능할까? 전 학생부터 와서 안대를 쓴 다음에 이 자켓을 찾아서 걸치시면 돼요. 네. 표정이 벌써 일단 안 좋아져. 헷갈리니까 사람이 오, 잘했다. 목욕탕을 가면은 렌즈를 안 끼고 갈 때는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시력이 안 좋아. 평상시니까. 평상시라서. 집에서 해봤어. 토끼 조심. 눈에 토끼. 아우, 참 답답하다. 너무 가엾어. 가엾어, 진짜. 옷을 스스로 구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지, 없지. 그러니까 누가 색깔도 안 보이고 디자인도 안 보이고 사이즈도 모르고. 꼭 누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다들 감각들이 좋으시네. 다들 옷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이라. 잘 입었어요.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진짜 눈에 대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생활이다 보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아우, 진짜 눈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잠깐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정말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즐거운 수업 준비했거든요. 그 수업 듣고 저는 나중에 다시 볼게요. 네. 지금은 눈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그 눈에 대해서 무슨 운동을 하냐? 야, 눈 운동하면 이거 있지. 아래 위 좌우 아니 아니지 아래, 아니지 이경규 오빠 이경규 오빠가 이렇게 나 이거 안 돼 나 테나 봐봐 나 못해 그냥 도마뱀 같아 아니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돌리라고 그랬어 눈을 아, 네.
동서남북. 야, 그거 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소장. 어,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현재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 국내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동강하고 리듬체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눈건강과 리듬체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리듬체조는 시각적인 정보를 빼놓을 수 없는 예술 스포츠 중 하나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건데요. 그 갖고 있는 것을 수구라고 해요. 네. 이 수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시각이라는 감각 정보가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되고요. 뇌에서 온몸으로 운동신경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맞아.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 리본 할 때는 계속 해갖고 또 던졌다가 받고. 어, 맞으세요. 또 이렇게 곰봉도 계속 했다가 던졌다가 카트 방법 정말 좋구나. 계속 아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는구나. 네. 선생님 그럼 오늘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 오늘은 볼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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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름답다. 어 저게 어떻게 돼? 저게 어떻게 돼? 어 저게 어떻게 돼? 저게 어떻게 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걸로 동작은 그래, 진행될 거예요. 다행이네요. 맨 처음은 작은 던지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한 손으로 던져서 두 손으로 잡는 거예요. 한 손으로 던져서 이게, 두 손으로. 네, 볼은 양손을 사용하게 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측두엽을 활성화시키면 이것은 곧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십니다. 네. 네. 이 볼을 잘 잡으시려면요 시선을 놓치시지 않으셔야 되세요. 네네. 높이는 내 머리 하나보다 조금 더 위인 정도. 네, 그리고 볼을 받으실 때는 땅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요. 던졌으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받으시면 네. 되세요. 네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한 손으로 받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요 왼손은 앞으로 뻗어주실 거고요. 네. 반대 볼 있는 손도 앞으로 뻗어주실게요. 살짝 무릎을 구부리셨다가 간단하게 던져서 반대손으로 잡아볼게요. 간단히 벌써 맞으세요. 이렇게. 한번 정원 학생이 한번 네 무릎을 살짝 굽히셨다가 무릎을 피시면서 맞으세요. 아, 정확하세요. 한번 더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내려받아서 잘하셨어요. 선생님 계속 우리가 얘를 뚫어져라 바라보네요. 아, 네네. 네. 이게 눈 운동이 되겠어. 볼은 전신 근력과 이제 균형 감각 발달은 물론 이제 눈 운동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너무 잘하시니까 바로 또 다음 동작으로 네. 가볼게요. 다음 동작은 팔자 그리기라는 동작인데요. 팔자요 이렇게? 네, 숫자 8을 이렇게 그리시는 것보다는 네. 한 손으로 굉장히 큰 팔자를 그려내실 거예요. 일단 하실 때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끔요. 오른쪽 발을 옆으로 살짝 뻗으실게요. 왼손은 허리에다가 그리고 아랫배는 살짝 단단하게 허리를 보호하실 거고요. 우리 그 상태로 안으로 작은 팔자를 그리실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 꺼내서 팔꿈치를 뻗어볼게요. 자, 우리 이 상태로요. 그대로 앞사선 위로 볼을 가져가시고 손등은 계속 바닥이에요. 그대로 앞사선 위로 볼을 가져가시고 손등은 계속 바닥이에요. 네. 계속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으세요. 계속 이걸 봐야 자, 그리고 방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팔자 돌리기를 할 때는요 어깨 모든 근육이 쓰여지는 걸 다 느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허리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코어 근육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예방에도 좋고 뭐 심근경색,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고요. 이제 동작을 하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지는 게 느껴질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이제 눈에도 혈액이 잘 돌아서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아, 네. 왜냐면 계속 이걸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맞으세요. 네, 이 동작을 조금 더 쉽게 배우실 분들은 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네, 리듬 체조 볼이나 혹은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방석, 뭐 이제 깨지지 않는 접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팔자 돌리기를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야, 근데 이거는 던져야 되고 네. 계속 따라가야 되고 맞으세요. 눈이 계속 좌우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이 돼요. 네, 그게 이게 느껴지는 거야. 네, 눈 고민 많으신 정원 학생님은 어떠셨어요? 뭔가 막 이렇게 눈을 집중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집중을 하면서 눈에 힘을 주니까 왠지 눈에 근육도 붙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한다면은 눈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리듬 체조를 통해서 이제 눈 건강을 챙기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잃었던 눈 건강을 되찾은 후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우등생이 있어서 또 비결을 배워봐야겠죠. 진짜 눈이 좋아졌대요? 되찾았대요. 와, 비결을 한번 야, 배워볼까요? 눈의 우등생? 네. 어, 봐야 된다. 꼭 봐야 희망이 된다. 있어, 정원아. 아, 희망이 알았어, 있어. 잘 볼게. 오늘의 우등생을 찾아간 곳. 그런데 이 음악 소리의 정체는? 아유, 우리 또 저런 음악 나오면 가만히 못 있지. 오늘의 주인공이 혹시 흥 넘치는 이분인가요? 아니면 이분? 남편분을 안경 쓰셨는데 과연 누가 오늘의 우등생일까요? 언니 지금 어머니 춤추시는데 어떠세요? 아유, 그전에 시력이 안 좋았을 때는 생활하기 매우 불편했는데 관리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눈이 매우 호전되고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보기 너무 흐뭇하고 매우 좋습니다. 어머님이시구나, 우등생이. 눈이 이분이 안 좋으셨는데 좋아지신 거구나. 백내장을 극복하고 눈 건강 우등생인 64세 조춘자입니다. 19년도 어느 날. 어, 얼마 안 됐네요, 19년도면. 아, 거의 눈을 찌그리고, 자꾸... 찡그리고 보시는구나, TV를. 춘자 씨에게 불어닥친 시련. 아유, 이렇게 안 보여. 눈곱 낀 것 같고 닦아도 눈곱 낀 것 같고 눈곱 낀 것 같고 그리고 눈이 침침하면서 이게 눈병이 아닌가 싶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평범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백내장 진단. 보이지 않는 눈과 함께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등생의 눈 건강은 어떨까? 아, 이제 관리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한번 봐야죠. 네. 지금 상태 보면 후발 백내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망막 검사해봤는데 망막도 깨끗하고 우리가 그 망막 CT를 찍어봤는데 CT상에도 아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눈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 쓸 건 없지만 생활 습관만 잘 가지면 앞으로 10년, 20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잘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눈이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좋으시고 100점 만점에 95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백내장 수술 후 지금까지 건강하게 눈을 지켜온 우등생만의 비법.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제는 돋보기 없이도 이렇게 작은 글씨의 책도 거뜬히 읽을 수 있다는 우등생. 과연 비법은 뭘까? 뭘 꺼내셨어요? 뭐예요? 이게 뭐야? 뭔가를 꺼내서 화장솜에 덜어낸 후 눈을 닦는 우등생. 눈을 닦아내시는데? 그러니까 눈을 안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눈 보면 점막 있잖아요. 꺼풀에. 눈꺼풀 위아래로 점막이 있는데 우리가 눈물은 액체 그중에서도 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오일막이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막히면 오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눈이 더 뻑뻑하고 불편하겠죠. 이렇게 뭐 화장솜으로 닦는 것도 좋지만 면봉으로 살살살살 안구에는 자극이 가지 않게 가볍게만 좀 닦아내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번엔 화장솜을 눈 위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주는데요. 이어서 눈 앞쪽을 꼭꼭 눌러가며 지압을 해줍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우등생표 눈 마사지.
아, 이거 눈물샘을 눌러주는 건데요. 이게 눌러주면은 피로도 풀리고 불순물 있는 게 눈물로 인해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 꼭 하루에 세 번은 하고 있어요. 우등생의 비법 하나. 하루 세 번 눈세안과 눈물샘 마사지하기. 나이 들면 어르신들이 눈물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여기 고여서 피부 짓무르는 거 보셨죠? 수건으로 계속 누르고 계셔. 눈물샘 있는 쪽 밑으로 비루 관이 있어요. 원래 이쪽으로 눈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 관이 막히면서 눈물이 계속 위쪽에 고이게 되고 짓무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잘 마사지를 해서 관이 잘 뚫리면 눈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눈에 좋은 마사지는 기본. 지금부터 우등생의 특별한 비법 개봉 박두. 그런데 멍하니 서 있는 우등생. 아,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과연 우등생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화초인데요. 녹색을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 집이 정말 무슨 밀림 같다. 나도 집에 그래서 화초를 많이 키워. 이 화초가 눈 건강을 지켜준 1등 공신이라는데요. 눈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초록색이 눈에 좋다고 해서 그걸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초록색을 많이 찾고 산에도 가끔 가는데 초록색 숲이 너무 좋아요. 마음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이게 산으로 한번 놀러 갔다 오거나 야외로 놀러 갔다 오면 진짜 이렇게 확 사람이 이렇게 프레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왜 굳이 녹색을 보라고 할까요? 그러게요. 녹색을 보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색깔? 사실 우리 눈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 망막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시각 세포들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하나는 명암을 인식해줘요. 또 하나가 이제 색채 같은 것들을 인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색채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빨강, 파랑, 녹색을 써요. 나머지는 약간 조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빨강색, 파란색보다 녹색이 명도와 채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인식하는 세포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도 추상체에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눈을 편하게 쉬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뭐가 있냐면 녹색이 시야각이 좁아서 좀 피로를 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 상태를 보는 것도 좋고요. 요것도 칠판을 그래서 색이냐면 집중력과 학습 능률을 올려준대요.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오는 우등생. 그런데 이건 촛대 아닌가요? 촛대를 왜 또? 아, 초점을 맞추려고? 알다가도 모를 우등생의 비법. 촛대 끝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요. 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아, 이거 트리타카 운동법이라고 눈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하고 있어요. 우등생의 비장의 무기, 트라타카 운동법. 과연 이 운동의 정체는? 이게 한 곳을 집중해서 응시하는 눈 운동법이에요. 일단 한 곳을 집중해서 보면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집중력을 강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눈 안에도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사실은 한 곳에 있는 거를 쭉 응시를 한 다음에 먼 거리도 응시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위치들을 바꿔주면서 하는 게 근육 단련에는 효과가 더 좋죠. 시각적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눈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트라타카 운동법. 모두 잘하셨죠? 이번엔 우등생의 식단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재료는 가지 요리하시네. 요즘 제철인 싱싱한 가지입니다. 먼저 가지를 잘게 잘라 찜기에 쪄주는데요. 잘 익은 가지를 꺼내 우등생표 양념을 듬뿍. 오, 맛있다. 아유, 맛있겠다. 손맛으로 정성스럽게 버무려주면 가지나물 완성. 이번엔 가지밥인데요. 아, 가지가 좋아. 밥에다가? 야, 가지를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으신데 자주 드세요? 며느리가 눈이 안 좋다니까 보라색 음식이 눈에 좋다고 해서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눈 안 좋으면서부터는. 눈에 좋은 보라색 음식이 우등생의 특급 비법. 아, 그래?
컬러푸드 중에서도 보라색 채소나 과일이 뭐 슈퍼푸드다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고 건강에 그만큼 이로운 게 많은데요.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보통 보라색을 띄어요. 아.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인 거니까 눈에는 특히나 혈관 같은 것들이 눈노화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도 이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좋아요. 같은 재료라도 보라색을 선호한다는 우등생. 보라색은 다시 양파. 오, 맛있겠다. 보라색이 의외로 많다. 적양배추와 적양파로 만든 일명 보라 샐러드. 야, 보라보라하네요. 아, 네. 나 보라색 음식 먹는 건 처음이네. 야. 아니, 저는 항상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저렇게 보라색 채소가 저렇게 많네. 여보, 영감 밥 먹읍시다. 고맙습니다. 어이, 이렇게 반찬이 많습니까 오늘? 아이고 참, 오이를 안 뿌렸네. 오이? 그게 뭡니까? 오일이에요, 오일. 샐러드에 드레싱 대신 뿌리는 오일의 정체. 다 뿌리네. 뿌리시고. 눈 건강에 좋은 눈테인, 지아잔틴 오일을 먹고 있어요. 아, 오일로도 있어요? 그게 원래 오일 성분이에요. 지용성 성분. 아. 그야말로 맛과 영양까지 보조리 잡은 우등생표 눈 건강 식단. 간 맞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먹고 나서 시력도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면은 즐기랬다고 그냥 즐겁게 먹고 있어요. 먹다 보니까는 그래도 적응이 돼서 잘 먹고 있어요. 눈 건강에 좋은 보라색 재료에 루테인 지아잔틴 오일로 지키는 눈 건강. 아유, 맛있게도 드시네. 아버님 그냥 한 그릇 뚝딱 하셨어요 지금. 아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부의 티타임. 역시 보라색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가 얘기한 블루베리. 블루베리. 후식으로. 어머, 저건 뭐야? 그런데 병 안에 든 노란색 차는 뭔가요? 우등생이 눈 건강을 위해 애지중지 챙겨 먹는 차라는데요. 고운 노란 빛깔의 이 차, 대체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차가 어떤 차예요? 웨이월드 꽃차인데요. 눈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메리골드. 차 한 잔도 눈에 좋은 재료를 선호한다는 우등생. 아버님 막 꽃잎을 드시네. 먹어도 돼. 먹어도 돼요. 드시네. 꽃잎 먹어도 돼. 이제 뭐 이렇게 시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같이 남은 여생을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긍정적으로 가지게끔 노력을 하면 내 생각에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일단은 노력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우등생 화면으로 봤을 때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도 또 배울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모셔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 네. 그럼요. 네. 어서 오세요, 우등생. 아이고, 세상에. 어서 오세요. 너무 귀엽다. 교복 오랜만에 입으셨죠? 나 지금 전원주 언니가 안녕하세요. 실명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돗배기도 쓰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보는 환하게 보고 있는 조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쁘다. 눈에 뭔가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언제 아시게 되신 거예요? 2016년도에 눈에 이상이 있어서 안과를 갔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백내장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바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열심히 관리를 해서 지금은 세상에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아, 2년 동안 관리를 잘 하신 거네요. 눈 건강에 좋은 우리 우등생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알려주세요. 금지를 눈에 가까이 대고 눈을 모아주는 운동 비법입니다.
아, 검지를. 아, 검지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가까이 두고. 아, 약간 우리 옛날에 사심 안 되는 거 네. 연습. 아, 이게 좋아요. 가까이로 올수록 눈이 모이겠죠. 네. 이게 원근 트레이닝법인데요. 우리 눈은 일반 카메라랑 다른 게 뭐냐면 이 수정체 두께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서, 운동법인 거예요? 네, 먼 거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게 수정체 자체가 알아서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모양체라는 게 이걸 잡아주면서 수정체를 당겨주면 얘가 알아서 통풍해지게 만들고 이완이 되면 이걸 납작해지게 만들면서 먼 거리를 볼 수 있게 하고 바꾸거든요. 이 모양체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단련시키는 거죠. 우리 저기 오동생 분이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백내장 수술했다고 그냥 방치하고 아 잘될 거다 뭐 잘될 거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관리를 잘했다는 거 그래야 유지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아까 VCR 보니까 먹는 비법이 또 따로 그래. 있어요. 그래. 알려주세요. 와 우리는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 챙겨주셔서 눈에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루테인 지아잔틴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왜 눈에 좋냐면 실제로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황반의 주변부는 주로 루테인이 있고요. 중심부는 주로 이 지아잔틴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천연 색소라고 볼 수 있죠. 이 색소가 다른 부위보다 이 황반 부위에 한 6배나 더 높은 농도로 눈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황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우동생분이 드셨던 마리골드 이 꽃에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마리골드구나. 자, 그 마리골드가 바로 이 꽃이에요. 노란색. 너무 예쁘다. 예쁘죠. 색깔 은은한 거 봐. 예쁘다. 꽃차로도 사실 많이들 드셔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리골드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 루테인이 풍부한 식물들 얘기하면 브로콜리, 케일, 깻잎 이런 채소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함량이 마리골드에 훨씬 더 많이 있긴 하죠. 마리골드 안에 그러면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마리골드가 사실 꽃잎 1kg당 루테인이 0.0065kg, 네. 지아잔틴은 0.0034kg.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 너무 귀한 차네요, 저거. 그렇죠. 꼭 국화차, 국화향 나는데? 국화의 일종이야, 마리골드가. 와, 향 너무 좋다. 맛있어. 입덕도 개운해지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근데 우등생은 이걸 어떻게 알고 먹게 된 거예요? 제가 눈이 안 좋은 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이게 좋다고 소개해줬어요. 정말 좋은 친구 드셨네. 자, 오일 한번 이건 먹읍시다. 오일이거든? 이거는 오일도 한 번씩 먹어봐봐. 이게 그럼 이것도 마리골드 오일? 괜찮다. 오일 괜찮으세요? 뭔가 이게 깨끗한 맛이에요. 꽃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깨끗하네. 뒷맛이 약간 향긋하지? 괜찮다. 우리 우등생은 이걸 먹고 나서 뭐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예전에 눈을 뜰 때도 아팠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염증도 없어져서 지금은 눈이 정말 편안하고 진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네, 행복해 보이세요. 나도 이렇게 먹고 행복하게 살 거야. 실제로 이 마리골드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의 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복합 추출물을 섭취를 했을 때 체내에도 실제로 정말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치가 증가를 했고요. 황반 색소의 밀도도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내 몸에 잘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이제 복용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황반 변성에도 정말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이 미국의 의학학회지에서 하루에 6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섭취를 같이 했을 때 비섭취 그룹보다 일단 황반 변성 발병률이 43%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 연구마다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확실히 황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각각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건가요? 상관에서는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비율이 16대 4. 아, 16대 4. 4대 1의 비율 정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 좀 미리 좀 이렇게 먹어두면은 미래를 위해서 좋아지겠죠? 한 연구에서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총 12개월 동안 루테인과 지아잔틴 섭취를 시켰는데 한쪽 군은 우리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루테인만 먹여보고 다른 쪽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먹이고 대조군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루테인만 먹인 그룹도 시각 능력이 당연히 좋아졌겠죠. 8.9% 개선이 됐어요. 근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이 시각 능력이 12.1%. 그러니까 거의 3% 이상 더 많이 개선이 됐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먹을 때 중요한 점? 그렇지,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 네. 일단은 마리골드 꽃에서부터 추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꽃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거에 예민하고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은 늘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 전에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일 권장량은 하루에 20mg. 그래서 식약처에서 권하고 있는 1일 권장량을 잘 지켜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좋은 점은 선생님들 만나는 게 더 좋으네요. 그래도 우등생한테 배울 점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와서 이 시간에 제가 아까 운동법도 배우고 또 좋은 식재료들 같은 거 배웠잖아요. 이런 걸 앞으로 일상생활에 잘 정말 적응을 한다면은 앞으로 눈 건강에는 정말 걱정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 피부가 좀 얇아지면서 탄력이 없어지면서 콜라겐이 없어져서 늙는 거잖아요. 콜라겐 하면 우리가 피부만 생각하는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동맥 경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온몸에 다 있는 거지 뭐. 이 이마주름이 혈관질환이나 돌연사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눈 위치에 이렇게 맞춰서 본 다음에 천원 아래에 보면 요 안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멈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35cm보다 더 멀어진다라고 하면 노안이라고 봐요. 30cm 정도 나왔네요. 50대. 지금 스물 몇 살이 아래야. 랄랄랄라. 채널 A.